준영아! 네? 준영아! 네? 너 다시 태어나면 꽃이 되라? 내가 꽃이 되면? 네가 꽃이 되면 난 나비가 되어 춤을 출게! 아니! 네 향에 취해 춤을 출래! 하늘로 간 청춘팟은 심청, 춘향, 팟지 세 인물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. 각자의 괴로움을 안고 있는 주인공들이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듣고 괴로움을 풀어나갈 만한 어떤 용기나 에너지, 힘을 얻게 되거든요. 언제나 콩쥐만 좋아했어요. 아니 사실 동네 사람들이 다 콩쥐만 좋아하는 거야. 그러니까 장에 가서 같이 뭘 사도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. 콩 심은데 팥이 나지 않는다. 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가사의 내용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객들, 아이들, 청소년들이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것이 팥지 내용에서 가장 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청소년들, 그리고 어린이들, 엄마, 아빠, 할머니까지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재밌는 극이니까요. 춥더라도 오시면 따뜻해지니까 다 혼자 오지 마시고 다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희들 모두 너희가 있던 그 자리로!